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분들. 반가반가반가루. 오늘은 사랑은 세계 정보 9회 4화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타이머 작동시키고, 아, 이거 아니잖아. 잠깐만. 요거 타이머 작동시키고, 예, 10초가 되면은 같이 눌러주셔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8, 9, 찍은! 짠. 에, 오프닝 넘어갔고요. 제4화, 그 이유를 들려주지 않을래? 에, 학교 중에 울려 퍼지고, 대스미가, 학생이었구나. 그럼 후도는 나이가 어떻게 됐지? 마가하라 데스미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도쿄의 고등학교를 다니는 여고생인 것이다. 오, JK. 나도 젊은 학생 시절이 있었지. 지금은 이런 나이 많은 중년의 아저씨가 되어버렸지만. 허허, 걱정 안 해도 된다. 해창 친구 있다. 아니, 승자의 여유? 옆에 친구들이 아주 착하게 생겼는데? 하하, 오해하기 딱 좋겠구만. 뭐, 모르니까. 알고는 있구만. 옆에 너네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이 자식들이 말이야. 재밌게 돼가는구만, 일이. 그래, 이런 거지. 응? 응, 뭐지? 꿈지럭꿈지럭? 써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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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노. 뭐야, 대체? 아하. 그 놀이공원에서 본그 사진. 탐문 수사의 시작이구만. 카노조? 어? 뭐야? 역시 머릿속에 뇌까지 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운동으로 통한다. 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역시 해창다운 생각이라고만. 이 해창 녀석. 말해버렸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 통하지 않는다. 알았냐, 이제? 이 녀석의 머리를 온통 꽃밭이 아니라 근육으로 가득하다. 뇌까지 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건 근육으로 통한다. 그것이 레또. 그래, 어쩌다가 옆에 탄 사람과 사진이 찍혔을 뿐이지. 는 아니고. 아, 그러고 보니까 레또 젤라또도 교복을 입고 있네. 둘다 고딩이었구만.
청춘이야, 청춘. 아, 곰돌 레이저. 레이저. 쭈루루루루루루루루루. 으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하하하. 나의 부하들, 잘 싸우고 있구나. 아, 포즈. 포즈, 참. 나타났구나, 젤라다 바이브. 깨고단. 달리는 것좀 봐. 꼭 그렇게 팔을 펼치고 달려야겠니, 친구들아? 어? 어? 뭐지? 이것은, 왜 그러세요? 그냥 저 패고 있어. 데스 미사, 데스. 에? 잠깐 우리 절로 가서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아, 뭐야? 이 날을 위해서 만들어둔 기술인가? 씨, 건물에 처박혀 버렸어. 얼마나 세게 때린 거야? 레또 젤라또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다고. 아, 100번 죽었겠다. 어?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무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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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를 샀고만. 뭐야, 그 알면서 이렇게 패도 되는 거야? 야, 본인이 얼마나 센지 자각을 못하고 있는 거야? 보통 사람이면은, 어? 아까 그 회장 해열이 맞고, 무다무다무다 맞고 그랬어. 완전 곤죽이 됐다고? 뼈도 안 남았다고? 뭐야, 화풀이야? 그냥? 이것이 바로, 아이노 치카라? 사랑의 싸움? 어? 요아이! 무더무더무더무더. 계속 맞다 죽겠구만. 정말 행복한 고민을 하시는구만. 자, 후도 남자 다움을 보여줄 때다. 그래, 바로 그거야. 끌어안아 주는 거다. 다키시메테 큐토. 너만을 평생 마음에 둘 거다. 너만 사랑한다. 날 믿고 따라와 줘. 결국엔 알콩달콩. 알콩달콩. 좋아. 곰탱이랑 우리 나의 부하들. 부하들 또 당했구만. 자식들. 오, 그래. 학생들은 저런 게 가능하겠지? 교복 데이트.
나중에 뭐야 결혼하고 나서 그 뭐야 부인들 교복 있으면은 그 남자친구야 뭐야 하여튼 남편들 그 교복 입으면 좋다고 와 뭐야 이거 딱 걸렸다 오 똑똑해 오 포기한 척 아닌 척 하더니만 딱 알고 있었구만 딱 걸렸구만 역시 안 걸릴 수가 없지 언젠가 걸리겠지 저렇게 계속 사귀면은 딱 걸렸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지만 저 핑크 젤라토를 봤을 때 나쁜 아이가 아닌 것 같아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시점에서 이미 답은 나왔다. 시니가미 5조를 공격을 했어야 돼, 이 상황에. 더욱더 이 애를 추궁하고. 아, 내 친구들, 나의 부하들. 그게 되냐, 이 바보야. 이 자식. 에이, 이런 멍청한 녀석. 아, 저 녀석이 보고 있는 데서, 거기서 러브러브, 끌어안고, 나, 너만을, 큰일 났다, 이제. 리더로서, 이거 완전, 완전 실추야. 헤헤헤 짜깅 똘망똘망 가시방석이구만 아직 아무도 모르나 본데? 오! 정말 힘들겠구만. 응? 아하! 낮에다. 낮에. 왜지? 왜? 대체? 그러니까! 걸려버렸다. 과연, 무슨 꿍꿍이지? 핑크 젤라도!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우사긴가? 고양이 녀석이었구만. 귀여운 내꺼 같지. 등장한 것인가? 아니, 이것은 온나 토크 타임? 나와 이러는 거 아니겠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구만. 뭐야, 갑자기?
설마 레또를 좋아하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긴 자가 레또를 차지한다. 체인지 첼라도 훗훗 하차 돌려치기 아퍼치 차차차 차차 쇼부다. 오 역시 강력하다. 신의감이 오죠. 마나 데스! 당해버렸고. 유로스. 신의감이 오죠. 직업 악당. 하지만 착하다. 나니? 아, 역시 그랬던 건가? 아, 전혀 몰랐다. 전혀 몰랐다. 좋아하고 있었구나. 뭐지? 감동적인 부금은? 악의 정의의 악의 정의의 사도 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돼? 착한 악의 사도. 악당이지만 악당을 용서하지 못한다. 엄마마. 약했으면은 확 뺏어버리려고 그랬지만 당신은 아직 강력했습니다. 자식, 후도. 자식, 해창 녀석. 은근히 인기가 대단한데? 아무래도 여자랑이 전혀, 말이야, 인연 없어 보이는 그, 뭐야, 근육뇌 남인데 말이야. 역시, 운동이라도 열심히 해야 돼, 남자는 말이야, 어? 그렇게. 됐으미, 악의 사도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왠지. 젤라토 6 들어가야 될것 같던데. 젤라토 6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넘나리 착한 것? 넌 어디 갔다 이제 오냐? 세건 세건. 잠재워 버렸다.
뭔가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게 됐다. 이래서 응원을 하게 됐다. 이게 전형적인 거지. 방심하지 마세요. 신의감이 오죠. 언제나 후드 센파이를 뺏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막 이러면서 소리자. 뭐야 저거? 그냥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고양이 아닌가 본데? 뭐지? 아닌가? 아닌가? 고양인가? 아, 그냥 고양인가 보다. 이렇게 사랑은 세계 정복 후에 사활을 다 봤는데요. 핑크 젤라또와의 그런 스토리가 이렇게 펼쳐졌고요. 잘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시니가미 오조와 레토 젤라또 둘이 그냥 알콩달콩했다. 그리고 살짝 따뜻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다음번에 5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